자,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도 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소화물질도 생산되고,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죽이는 항체라는 물질도 만들어주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주는 물질도 생기고,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엔도르핀이라는 물질도 생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별로 만족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만족해 라는 이런 만족감을 주는 물질도 만들어지고, 우리 세포 안에서는 이 몸 만드는 물질이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전부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또 알고 보니까 글자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글자다. 그러므로 그 유전자를 가진 세포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이거는 틀림없이 만들어진 존재고, 그 유전자를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만든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을, 여러 종류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은 참 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만든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그 유전자 글자를 우리가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 네? 염기서열. 염기가 몇 종류 있습니까? 네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세포를 모를 때는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그 고기 덩어리들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은 세포 덩어리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세포 속에는 염기서열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된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뭐 덩어리가 되었습니까? 자, 고기 덩어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포 덩어리. 이제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뭐예요? 아, 글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란 말은 뭐 덩어리란 말입니까?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뜻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자는 뜻을 나타내. 그러면 이거 우리 인간은
단순히 글자 덩어리라기보다는 뜻 덩어리야. 무슨 뜻 덩어리? 네? 아, 우리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첫째, 어떻게? 건강하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진 존재의 뜻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암세포다. 하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줄을 나는 몰라. 모르는데 T세포들이 쫙 몰려가.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T세포를 다 모아서 암세포 쪽으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야. 그것은, 이것은 누구의 뜻은 아니에요. 나의 뜻은 아니잖아. 그럼 이게 누구 뜻일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유전자를 만드신 존재의 뜻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거기서 단층 더 나가서 행복하기를 바라. 여러분,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뜻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져본 일이 없어요? 예. 그건 엄마들이 그래, 그렇죠? 예. 자식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해줘요? 건강하게 해주고 또 뭐예요?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배웠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잠깐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이 되거나 꺼져버리면 당뇨병에 걸려. 자, 또 이제 보면, 여러분 모르는 병도 참 많죠. 네. 17번 염색체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꺼지면 유방암에 걸려. 그럼 왜 그러냐? 왜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에 걸리나?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유전자에서는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BRCA1이라는 물질은 뭐하는 물질이냐 하면, 여러분의 유방을 구성해주는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방암에 안 걸리도록 어떻게 태어났어. 네. 또 여기 18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는 췌장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정상세포로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유전자야. 그런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췌장암에 걸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를 뭐 하시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는
이미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다 예상하고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췌장암에도 걸리지 않고 폐암에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유전자 공부를 탁 해보면 병 걸리지 않도록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걸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놨는데도 걸렸다고. 왜 그래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내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꺼져버렸다는 얘기야. 그 끈 거는 누가 껐죠? 내가 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껐다, 내가 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켜줘서 내가 절대로 유방암, 췌장암, 간암, 폐암 이렇게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유전자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는 계속적으로 뭐를 주고 있어? 생기를 주고 있죠. 그 생기의 본질은 뭐라? 사랑이다.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고 있어.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기가 넘쳐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가 넘치죠. 그렇죠?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 개 키우면 개 보고 다다다 그럼 개가 뭐 생기가 넘쳐 기가 팍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이쁘다고 뭐예요?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팔짝팔짝 뛰고 생기가 나요. 사랑이 곧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는 그 창조주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생기가 넘치는데 내가 사랑 대신에 사랑 반대쪽으로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미워하기로. 분노하기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내면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생기를 막아. 그러면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활성산소. 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그 활성산소라는 물질. 그 물질도, 물질이 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 어떻게?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분해시키는 그 아주 좋은 물질, 그게 뭐예요? SOD.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뭐 아무 힘이 안 돼, 여러분. 자, 그렇죠? 자, 이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산된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예.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과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를 생산한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현상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정상세포를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만들고, 이런, 그렇죠? 이런 나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활성산소를 SOD, 우리 간, 예, 우리 간세포 속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가 어때요? 짱!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SOD가 생산돼서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를 내가 받아야만 병이 치료되기보다는 뭐 될 수 있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다 사랑과 용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네,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희생시켜버려. 사랑하는 것보다는 뭐를 잡아야 돼? 돈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그래서 잘 나간다 싶으면 덜컥 보면 뭐 걸려 있어? 병에 걸려 있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구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곧 생기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지도를 잘 보면 결국은 자 여기 또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어. 그런데 이 P53 물질이 뭐 하는 물질이냐 하고 봤더니 여러분 활성산소가 와서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되려고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스트레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예? 왜 스트레칭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잘 받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왜 산소 공급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 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산소 공급 한번 부족해 본 일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산소 공급 부족을 아주 그냥 극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지 천식 환자입니다. 예, 네, 천식 심해지면 어때요? 천식이라는 것은 기관지가 어떻게 돼요? 기관지가 쫙 오므려드는 병.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안 통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들이쉬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기관지가 오므러들었으니까 이게 숨을 내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충분히 내쉬어야만 들이쉴 수 있잖아요. 공기가 배에서 다 안 나갔는데 어떻게 공기를 또 들이보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천식에 걸려서 고생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식 환자가 숨 쉴 때는 어떻게 쉬는지 알아요? 제가 잘 해요. 이렇게 숨 쉰다. 일단 들이쉬긴 들이쉬는데 내쉬어지지가 않아요. 내쉴 때 예, 네. 이 막 산소가 부족해.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산소 부족입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면요, 옆에서 아무리 절세미인이 와가지고 상구씨 해봐요. 귀찮아, 귀찮아. 여러분,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이 되면 정신적은 물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산소 부족이에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그 산소 부족은 막 죽을 것 같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도 살 수 있는 세포로 변질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세포가 무슨 세포게? 암 세포. 그래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으로 건강했던 세포들이 자꾸 암세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소가 부족해요? 자,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래서 우리 여기 건강식의 특징은 뭐예요? 기름기가 아주 좋아요. 최소화했어.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시겠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 보세요. 캬! 이거 적혈구 한 개밖에 통과 못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직경을 가진 이 모세혈관들. 이 모세혈관이 여러분 몸에 더 많이 퍼져 있을 때 여러분의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잘 받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은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암세포로 가. 아시겠죠? 자, 이 모세혈관이 이제 변비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세혈관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빨간 것들이 바로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피가 맑아서 끈적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다 확실하게 분리돼 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합니다. 슉슉슉슉슉 통과해요. 통과하면 모세혈관의 세포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세포에게 뭐예요? 산소를 자꾸 배달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예,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보세요. 적혈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끈적거려서 붙어버립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모세혈관 곳곳에 이런 막히는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그 막히는 부분에 있는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아픈 거를 뭐라 그래요? 뻑적지근하다 그래요. 또는 결린다, 뭐 시린다, 뭐 이상한 표현을 해.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봐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찍어봐야 안 나옵니다. 왜? 뭐가 막힌 거니까. 모세혈관이 막힌 거. 모세혈관 엑스레이 안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삼겹살 먹고 이런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막 거하게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뭐요? 잠을 잘못 잤나?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삼겹살을 먹으면 잠도 잠 못 자, 사실은. 아시겠죠? 왜? 곳곳에 이런 모세혈관 막힘 현상이 나와서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사람들이 자꾸 몸부림쳐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 산소 좀 움직여줘야. 그래서 이 막힘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꾸 근육이 막 뻑적지근하고 결리고 그러니까 자꾸 뭐 해달라 그래. 자꾸 예, 자꾸 암만 뭐 눌러달라, 뭐 두드려달라. 왜 그래요? 그 부분을 어떻게 두드려지면 적혈구 막힌 게 풀려. 그래서 두드려주면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해 그래요. 그럼 암만 이렇게 눌러주면 저 모세혈관 막혔던 것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적혈구들이 시원하게 뭐가 시원해요? 시원하죠? 왜? 뭐가 통하면 공급되면 시원해. 산소가 공급되니까 시원해. 세포들이 숨이 막혀있다가. 그래서 또 뭐예요? 그래서 찜질해야 돼, 찜질. 뜨끈뜨끈. 왜 찜질해주면 시원해요? 찜질해주는데 시원하단 말 참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뜨끈뜨끈한데 왜 시원해요? 그게 안에서는 외부에서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막혔던 모세혈관이 뚫려가지고 적혈구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지.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기름기 많은 고지방 식사로 이렇게 자꾸 막히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야, 이거 못 살겠다. 정상 세포로서는 이 사람 몸에서 살아가기가 뭐예요? 힘들구나. 그러면 산소가 좀 부족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상한 비정상 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네.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것.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 건강한 세포들이. 그럴 때, 이 P53 유전자, 이 P53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자꾸 산소가 부족하게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건강한 정상 세포들이 자꾸 암세포로 가려고 할 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래서 암세포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백방으로 암에 뭐예요?
안 걸리도록 모든 조처를 다 했는데 이 유전자를 끝버리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요? 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 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유전자가 안 꺼질 수가 없어. 꺼지니까 다 죽어요. 예, 늙고 죽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암 걸리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예외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요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근데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암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완벽주의자들이에요. 네.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자기 속이 시원해.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잠을 못 잔다니까. 아, 이거 깨름칙하고 이걸 견딜 수가 없어. 저도 그렇거든요. 뭐를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완벽주의 아닙니다. 뭐 은근슬쩍 하는 둥 마는 둥 해놓고도 뭐예요? 잘 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 암 걸리는 그 성격은 완벽주의고 그 다음에 뭐냐 책임감이 강해요. 그 이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또 괴롭지게. 그런데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감 별로 없어. 자기가 책임질 일도 뭐 남한테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암 걸리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왜? 이 주위 사람들이 책임을 완수 안 하면 내 책임도 완수되지를 뭐예요? 아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정쩡하게 해놓은 것도 내가 뭐예요? 가서 다 처리해야만 내가 하는 일이 완전해져. 완벽해져.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참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이 성격적 특징은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완벽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책임감이 어떻게 강해야지. 그래서 이건 도덕적으로 아주 착한 거예요. 그렇죠? 책임감도 있는 사람들은 뭐 도덕적으로 다 해이하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를 아주 싫어해. 예. 예. 꼭 저 같은 사람이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되면 막 내가 더 괴로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암 잘 걸리는 사람들은 속이 너무너무 상해.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속상해 죽겠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꼭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암 안 걸리고 계속 잘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네? 대강대강 못해! 대강대강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 돼. 뭐 대강대강 강의 해볼까요, 그럼?
철저하게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을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예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확실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믿어야만 뭐예요? 힘. 아는 것이 힘이고 믿는 것이 힘인데 그걸 대강대강 하라고요. 대강대강 할 바에 이거 뉴스타트 못하죠. 네. 어떤 제가 지금 77세인데 77년 동안은 암에 안 걸리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이 안 상해야 돼. 이 속 안 상하고 사는 법을 이제 배우면 여러분이 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속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꺼지지 않도록 산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기보다는 사랑보다는 자꾸 뭐예요? 다른 걸 선택하니까. 그렇죠? 1등해야 돼. 생기, 사랑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내가 1등하고 볼 일이야. 그걸 선택하다 보니까 내가 2등을 하면 1등이 미워, 안 미워? 미워요. 속상해. 그러니까 생기, 내 유전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겉으로 나타나는. 남들의 뭐예요? 평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1등했대. 1등했다 그러면 쟤 1등 못했대 이번에. 그럼 뭐예요?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해. 이거 혹시 1등 아닌가? 속상해 죽겠어. 아니 1등 못했는데 왜 그래 속이 상해? 그렇죠. 그만큼 1등이라는 그 명예가 무엇보다 더 귀중해요? 사랑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사랑보다 생기보다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추구할 때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지 말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 모두에게 생기가 되는 그 생기보다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기가 막혀버린다 이게. 생기가 막혀버리면 우리 유전자는 꺼질 것이고 꺼지면 병들 것이고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죽지 말라는 말이야. 내 생기, 내가 생기를 계속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우상 때문에 그 생기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네가 그렇게 악착같이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기가 많이 막혀서 속상했잖아. 그러면 죽어. 죽지 마, 죽지 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뭐예요? 죽을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죽는 거 볼 수 없어. 제발 살아. 라는 것이 그 십계명의 주제예요, 그게. 예. 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 하나 죽이고 나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 숨어서 살아야지. 누가 나타나면 경찰이다 싶고, 예?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죽어 네가. 그래서 죽지 마, 살아.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BRCA, 이 P53 유전자가 있다는 말은 암 걸리지 뭐요? 마라. 유방암 걸리지 마라. 내가 안 걸리게 해놨다. 이 유전자 부디 꺼지 마라. 내가 생기를 주는데 그거를 뭐요? 막지 말라. 그게 막힐 때는 언제 막혀? 내가 생기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우상을 선택할 때 막힌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걸 해요. 하나님이 내 생에 이렇게 해 주셨다는 간증. 근데 자꾸 제가 듣기에 참 불편한 간증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쓰러지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 말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더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2년 잘 살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는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독재자야. 너 말 안 들어. 네 어머니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인 걸 오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이렇게 제가 들어봤더니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와, 여러분.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그럼 조건적인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죠. 그럼 내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거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었다. 이거 곤란한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암에 들컥 걸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자동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병폐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게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가 거절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조건적인 거를 선택해가지고 저런 놈은 미워할 거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랑이 막혀버리잖아. 그러면 뭐예요? 유전자 꺼져. 누가 껐어? 내가 끈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꺼서 내가 만들어낸 이 병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치유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나는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 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이지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말이야 병을 주고 암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뉴스타트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고 박수를 칠 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생기를 팍팍팍팍 받아서 반짝반짝 켜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믿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무조건적 사랑이 좀 길어. 이거를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한 설교를 듣고 뭐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은 은혜 받으면 생기가 나요, 안 나요? 그럼요. 그게 무조건 목사님이 무조건적 사랑 이 얘기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네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보고 말 잘 들으면 내 시킨 대로 잘 했으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조건을 충족하지 뭐예요? 못해도 아무리 못된 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다. 우리가 내가 암에 걸렸으면 암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내 꺼진 유전자들, 내가 꺼버린 유전자들을 다시 뭐요? 하나님이 다 켜서 나를 구원해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 이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게 그럼 뭘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마음 비운다는 것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무슨적 사랑이 가득해요, 지금? 조건적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랑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열받는 경우가 언제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요?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요 모양 요 꼴이냐? 나는 가서 죽어버릴란다. 철저히 조건적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일수록 유전자는 뭐요? 꺼져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전부 뭐요? 철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적 조건들로 꽉 채워져 있던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운다? 은혜로 채우는 거야.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것이 내 유전자를 다시 켜서 나를 다시 뭐예요? 치유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생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가! 조건 버리자. 조건 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는 참 우리들 키우 우리 형제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을 해줄 시간이 없었어. 예. 네. 근데 이제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듬뿍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어. 누구요?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그래서 이제 조건 때문에 속이 상했어. 속이 상해서 내가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누구 생각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가 해줬던 그 사랑이 다시 기억이 나. 여름날 밤에, 여름날 밤에 그 우리 과수원, 외갓집 과수원 앞마당, 응? 거기에 멍석을 깔고, 예? 외할머니 무릎팍에 뭐요? 팍을 베개로 해서, 아, 여름날 하늘을 보면, 그때는 그게 70년 전입니다. 70년 전. 그때는 공기 오염이란 건 뭐요? 그 밤하늘 보면 뭐예요? 그 은하수가 별이 막 정말 그 별을 못 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참 슬픈 거예요. 별이 쏟아.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기 보이지? 저 별? 저거는 상구별. 바로 옆에 있는 별은 누구 별? 할머니 별. 다 그렇게 해주시던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뭐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 사랑 같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 애를 아 그래 그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요, 전 어떤 느낌이 딱 들어왔냐면,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특히, 예, 스트레스만 받았다, 속상했다 하면, 외할머니 생각했어. 예, 그러면
속이 풀려. 아시겠죠? 왜 풀릴까요? 활성산소가 탁 해서 내 유전자를 찌그러뜨리고, 손상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러면 왜 그 왜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면 그 손상이 치유돼, 힐링이 돼. 왜 그래요? 소방관 아저씨 생각 안 나요? 유전자 회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는. 그래서 세 가지 물질.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리공 아저씨.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자, 큰일이네. 예. 자,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예. 아, 이거 찌그러졌구나. 잘라먹고, 수리공 아저씨가 뭐예요? 새 DNA 부속품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마무리공 아저씨가 와서 탁탁 마무리하면 유전자가 싹 힐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저절로 우리 세포 안에서 뭐예요? 이런 힐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자꾸 뭐 주사를 맞아야, 약을 먹어야, 주사 아무리 어떤 주사라도 이런 힐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만이지. 그저 증세만 조금 완화시켜주지. 고통만 조금 덜어준다 뿐이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은 없어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생기이고 그 생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기가 중요한 것이라. 자,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내 가슴 속을 꽉 채워 놓았던 여러 뭐예요? 조건들.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나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아. 이렇게 안 해주면 미워할 거야. 이렇게 살려면 맨날 속상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속이 상할 때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이라고 할 때는 어디를 속이라고 그래요?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뭐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토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구역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상한다는 말이에요? 마음 상했다는 말이고, 그거는 유전자 꺼졌다는 얘기고, 유전자가 손상됐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어디가 가장 민감한 줄 알아요? 위장입니다. 네. 그래서 속이 꼬인다니, 속이 뒤집어진다니, 구역질 난다니, 그렇죠. 사실,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 참 더러워 죽겠네 하면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주 너무 너무 꼴불견에다가 더러우면 매시끄럽다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 매시끄럽다고 그럽니다. 매시끄럽다고 그러면 토할 것 같다는 말을 disgusting이라고 그럽니다. disgusting. 속이 뒤틀린. 그러니까 여러분 위장병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이 디스커스팅입니다. 속이 뒤틀린다. 그 속이 뒤틀리는 것이 회복이 안 되면 위장병은 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약국에 가서 약 먹어봐야 뭐해? 왜 약국에 가서 소화제 사 먹어요? 위장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소화시키는 소화제,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도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꺼져버리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소화 못 시키면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위장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네, 여러분, 그런데 위장이 음식을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뭐 해야 돼? 주물러야 돼. 그래서 위장은 세 겹으로, 근육층이 세 겹으로 다 해서 이리도 주물이고 저리도 주물이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에 그 위장세포들이 생산해내는 소화물질, 소화제가 잘 고루고루 섞이도록.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이 주물르는 게 언제 제일 잘 되게?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 편하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상구라는 외손자가 외할머니 품에 안겼을 때 소화가 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배탈이 참 자주 나서 아주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예. 왜?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주 너무너무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고,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데, 왜, 방학 때 외갓집에만 갔다 오면 건강해서 돌아와. 그때는 부산 공기나, 우리 외갓집이 있는 울산 공기나 꼭 같아. 그때는 뭐 공기 오염 뭐 별로 없었으니까. 뭐 길거리에 뭐 차가 댕깁니까? 뭐, 그렇죠? 공기 다 깨끗했어. 그 공기 때문에 맞는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외할머니의 뭐예요? 사랑받고 오면 유전자가 그동안 꺼졌던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 센터를 여러분의 외갓집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점도요, 이모네 집이 인기입니다. 네.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 그렇죠? 엄마는 잔소리가 많은데, 이모, 외할머, 이모가 엄마보다는 좀 잔소리 덜 하니까, 엄마보다 이모가 뭐예요? 더 좋고. 그 다음에,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전혀 잔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최고로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고모 집은, 그래요, 그렇죠? 고모도 뭐예요? 자기의 외가 쪽으로 있는 조카들이 더 좋은 모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성이란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자연히 여러분의 망가진 유전자들이 빨리빨리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 때 열심히, 그래서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호흡이야. 그래서 근육을 당겨주면서 심호흡을 할 때 모세혈관들이 쭉 뻗어나가서 모세혈관들이 많이 뻗어나갈수록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P53 유전자 유전자가 다시 이 P53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요.
그러면 암세포로 변질되어 있던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예, 다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 마시는 공기, 스트레칭, 강의 듣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아주 최고의 그 환경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그 병든 유전자들이 이런 최고의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환경과 여러분의 유전자가 만나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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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가씨. 네. 예, 이거 아시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뼈에도 전이가 되고 별로 가망이 뭐예요? 없어서 그래가지고 잘 걸어댕기지도 못하고 하루 24시간이라면 하루에 한 20시간은 뭐예요?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강의를 앉아서 못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리를 펴서 누워서 들으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 왔을 때는 90%는 누워서 들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뭐 컴퓨터도 하고 살아났다고 까불었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뭐예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쫙 살아나니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4년 예 그 병원에서 치료하고 몸 컨디션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 스트레스에다가 유전자가 다 꺼지니까 생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 생리를 하려면은 여자가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지난 4년 동안 생리도 없어져 버린다. 드디어 지난 달에 유전자들이 회복돼 가지고 박사님.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기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본래 교사입니다. 이 특수 교육,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독일에 가면 그 교육법을 다 잘 배워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조금 그 교육법에 하고 뉴스타트하고 조금 통하는 점도 많아요. 그 지금 뉴스타트를 잘 배워가지고 앞으로 요즘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들 뉴스타트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한번 뉴스타트 교육 무조건적 사랑을 그 생명을 보급하는 뉴스타트 교육을 앞으로 하는 앞으로 장래성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점점 뉴스타트가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지도를 다 보면 결국 이 글자입니다. 여기 유전자 글자. 그 글자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는 무슨 뜻을 창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라는 뜻이야. 유방암 걸리지 마. 그 다음에 뭐요? 너희들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줄게. 자, 췌장암 안 걸리도록 해줄게. 예. 예, 췌장암 안 걸리도록 해줄게. 여기 보면, 백혈병 안 걸리게 해줄게. 예. 캬. 여기 보면, 예. 당뇨병 안 걸리게 해줄게. 예. 비만 안 걸리게 해줄게. 이 비만 유전자 꺼져버리면 비만이 걸립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만 꺼지지 않도록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뭐예요? 모든 병에 안 걸리게 해줄게. 걸렸더라도 어떻게? 너희가 생기를 다시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면 이 유전자는 켜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너희는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자, 이 온 유전자 지도가 결국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한마디로 확 줄이면 뭐예요? 여기다가 이 유전자 지도예요. 유전자 지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나는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단다. 라는 뜻이 기록된 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너에게 무조건 주고 있는 그 생기를,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있단다. 이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